갈래? 싱크. 매운 깻잎 쫄면 비빔밥. 당장 비빔밥 아직 있습니다. 정말 그걸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 왜 정부 고위직에 여자가 문제랍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성적인 판단 못합니다. 추어탕이 쌀쌀한데 땡겨서 먹으러 왔어요. 시장에 있는 고쪽이 부산 메뉴인데 1인당 3점씩 맛보기로 이렇게 나와요. 넣어 먹을 마늘, 고추, 김치. 김치 이거 딱 제 스타일. 어디서 시킨 멕시칸아치 술 먹고 음식 시키고 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추장 해탕. 이거는 많이 먹었어요. 나 이제 집 앞에 술집 풀렀다. 너무 찍어 나 못생겼어. 다 찍은 거야? 와, 그냥 실화? 이거 얼마지? 17,000원. 어플에 잘 나온다. 와, 오랜만에 청년 치킨이라는. 뭐지? 왜요? 주문을 잘못했네요. 뼈로 했네요. 일부러 순살 먹는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는 양은 조금 다른 데보다 적긴 하지만은 세트로 순살만 시켰을 때 가성비가 좋아요. 저번에 왔던 거 이거 3단계 김치 한 번만 해주고. 안화구텐동의 부찌가 먹고 싶었지요. 집에 있는 치즈 한 장도 말리고 두부 추가, 햄 추가, 떡국떡 추가 했어요. 네. 만두. 이거는 갈비 만두고 여기 집 앞에서 성주 불량면 매운맛.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매운 김치 만두. 얼마나 매운지. 안에 막 청양고추가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굴회를 마트에서 봉지굴 파는 거고, 저 진짜 굴회 왕창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먹거든요. 아,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이거는 토마토 소스에다가 캡사이신 좀 섞었어요. 만두 찍어 먹으면 약간 라자냐 소스 느낌. 혼밥 하러 왔어요. 요거는 오늘 닭살, 소고기살, 삼겹살. 나무꿀초등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산초가루, 청양고추, 다진 마늘, 들깨가루. 이건 통추어탕이고 요게 일반 추어탕이에요. 조개전, 갓김치, 깍두기 김치. 제가 고기를 먹었잖아요? 탄수화물을 안 먹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고기만 먹으면 빨리 꺼져요, 배가. 저 추어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통추어탕은 약간 힘들어.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 신쿡.